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3,300선이 다시 한번 좀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종가는 다시 한번 3,302포인트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왔는데 연속성이 있을지 다음 주에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시장 모두 함께 매수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수 팀장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오늘 OCI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OCI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하나솔루션과 함께 국내 태양광 분야의 탑2다, 양대 산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친환경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폴리실리콘 사업이 포함된 이제 베이직 케미칼 부분이 매출의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게 이 OCI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따라서 OCI의 실적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2008년에 1kg당 $400 이상을 기록하던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하락해서 2010년 $50대까지 위협이 되면서 OCI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생산 원가는 kg당 대충 $7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요게 1kg당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6까지 빠지게 되면서 2년 동안 OCI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면서 폴리실리콘 업체의 가격, 폴리콘 실리콘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시대가 돌아오면서 2020년 4월 킬로당 $6에서 21년 6월 현재 $30, 폴리실리콘이 $30 정도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OCI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회복돼서 1분기 대비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 조지아주 상원에서 그 태양광 세제 혜택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판가의 32%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의 하나솔루션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OCI가 미국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OCI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죠. 그동안 또 많이 쉬었는데 다시 이슈가 나왔던 만큼 주가 반등 가능성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또 들어볼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11만 원대를 굉장히 유지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이제 종가 기준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한 14만 7천 원을 목표로 주시고 손절가는 11만 3천 원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손절은 좀 짧게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난 4월 고점이 14만 7천 원이었습니다. 목표가 14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주가가 이제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좀 빠르게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뭐 경매라든지 이런 하반기에 대한 업황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좀 물량의 조정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이 상승전 가격대까지 한 번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뭐 추매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16,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사이에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21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눌리게 됐을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 지지 나온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네. 물량 추가적으로 모아서 좀 끌고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좀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탈됐을 때는 물량 축소하시거나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이 부분을 재돌파할 때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 지지 여부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로는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골프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사상 최고치 가격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5일 이평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역대에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밑박스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골프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요. 7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조금 더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오후 시간 퇴근하고 나서가 이제 또 골프의 또 가장 핫한 시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이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해외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GDR 사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본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 게다가 이제 해외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추가적인 모멘텀들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상승 탄력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배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접근은 시초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5일선 깨지지 않는 거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뭐 증권사에서는 16만 원 정도를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뭐 카카오 같은 종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꾸준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이탈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해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하시고 11만 5천 원 라인을 깨지게 됐을 때는 이 전라인 부분을 뚫어주면서 고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탈이 됐을 때는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림목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이 5일선 계속해서 잘 확인해보시면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